그럼 이제 에렌의 이야기를 끝냈으니까 제가 미카사는 제일 끝에 하고 싶고요. 아르민의 스토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아르민의 스토리 두 번째 거는 아 이거 돌 에렌 거인으로 돌 막는 그 미션이네요. 아 그리고 비디오는 그 덕글에 어떤 분들이 애니메이션 그냥 보여달라고 해서 중간에 안 멈출게요. 이제부터 이제 거인으로 변신했죠. 이제 호위하는 건데 이 미션이 미카사 때 했던 것처럼 이제 미카사가 옆에서 지켜보네요. 그러면 빨리 시작해야 될 건데 미션을 아 또 저기까지 호위하는 거네요. 아 이 미션 또 하네. 이게 미션 반복이 있어요. 캐릭터들이 스토리도 되게 빨리 진행하고 쟤는 저쪽에 한 마리가 있네요. 거의 잘라버리고 이게 많이 하니까 쉬워져요. 거인 잡는 게 어딨냐? 여기 있네. 아르민도 한번 회전 공격 해봐야겠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회전 공격 해볼게요. 어디 나타나지 거인이? 일단 땅은 위험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고요. 지붕 사이에 갇혀버렸네. 이제 구경해야겠다. 너무 빨리 죽였나봐요 거인들을. 빨리 좀 움직여야 에렌. 이쯤이면 거인들이 저기 나타나네. 저기 보이네요. 저 체크 웨이포인트 쪽에 회전 공격? 이렇게 하는 거네요. 회전 공격. 잘못했다. 회전 공격. 안 죽은 것 같은데. 화났네. 뭐야? 저 쓰러졌어요. 빨리 피해. 미카사. 도망가야 돼 지금 빨리. 거인들이 막 모이네 이제. 나 카메라 안 보여. 어디야. 잠시만요. 패닉하지 말고. 저 있구나. 잘못했네. 잠시만요. 에렌이 저렇게 거인 둘러싸면 안 된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거인이 공격한다고 나온다. 잠시만 제가 다 이거 다 처리해야 되죠. 미카사와 함께 한 마리 죽였고요. 저 목 뒤에 보이네. 쟤는 두 마리 처치. 다음에 한 번 또 목 때렸구나. 이번에는 마지막 좋았어. 딱 좋았어. 이제 마지막이네요 얘가.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저쪽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조그만 애는 쉬우니까. 가면서 두 마리 맞춰버렸네. 그리고 이제 큰 얘 죽여야죠. 잘못했다. 제가 빨간 원에 안 했어요 모르고. 칼이 부서졌네요. 칼 빨리 교체하겠다. 다 끝났나 보나? 다 끝났네요. 이제 그 에렌 거인이 다 웨이포인트 도착해가지고 저는 거인들 다 죽여야 될 줄 알았는데 미카사 또 나오네. 빨리 돌을 떨어뜨려야죠. 거인들이 더 못 들어오게.
거인들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렸네요. 아 그리고 헤렌을 지금 꺼내려고 하는데 거인의 몸에서 아 끙끙거려서 못 꺼낸다고 하네요 지금. 저 에렌을 이제 거인에서 이렇게 꺼냈고요. 어 거인 아 아직도 남아 있는 거인들이에요. 여기서 리바이 병장 나오죠. 리바이 병장. 예 리바이 병장이 멋있어요 되게. 전투도 잘하고. 자유의 날개 조사명단이죠. 조사명단의 문장 자유의 날개. 오이 가키도 これは どういう状況だ. 리바이 병장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네요 지금. 네, 제가 추측하기엔 어쨌거나 이번엔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카메라가 각도가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아르민의 세 번째 미션. 아 아르민은 세 번째 미션부터 조사 명단에 들어갔네요. 아 그래서 이거는 에렌의 법원에서 이거 판단하는 거고 아니가 나타났고. 아 이제 이게 그 뭐냐 말 탈 때 이 대열으로 갔었죠. 사진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게 월 신화였나? 근데 월 말이야? 셋 중에 안 할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월 로제인가? 저도 몰라요. 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문장이. 저 엘빈 단장. 빨리 게임 시작. 어? 57 어쩌고저쩌고 하네. 그리고 다시 초원에서 싸우네요. 이제 같이 있는 애들은 장하고 라이너 그 다음에 크리스타입니다. 뭐야. 아 말 타는 것도 좀 힘들어요. 됐다. 아 이렇게 맞췄고요. 비행 중인가? 아니구나. 진짜 아직 안 죽었네요. 안 가리는데? 아, 좀 늦었어요. 아, 저게 제일 어려워요. 위에서 공격하는 게. 얘 어디가? 빨리 뒤에서 공격해야 되는데. 됐다. 잠시만. 지도 저쪽으로 가야 되네요. 왼쪽 밑으로. 네. 말아! 일로 와라! 말! 아, 쟤는 장 거구나? 내 건 어딨어? 내 말. 아, 버리,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아, 이제 여기서는 아르민이 리드를 하네요. 원래 크리스타도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애니에서도. 원래 여성형 거인 할 때 당했을 때는 장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 라이너는 있었던 거 알거든요? 크리스타는 여성형 거인이 있을 때 같이 못 봤던 걸로 아는데. 너무 늦겠네요 공격을. 회전 공격! 됐다. 별로 안 통하네. 안 되겠어요 회전 공격. 제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따로 연습해야겠어요 회전 공격은. 기행종 하나 저 위에 있네. 달려보자 어떻게 되는지. 아 여기서 초원이니까. 온다. 아 이거 너무 먼데. 잠시만요. 아 그냥 동그라미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회전 공격을 하네요. 나 어딨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쓰러뜨렸고 말 나의 여기 있다. 말이 근처에 있으면 그냥 뜨네요. A 버튼이. 아, 저기 타겟이 벌써 나왔네. 아, 이제 잡으러 가야죠. 아, 기어다니네요. 잘못했네. 아, 칼날이 지금 다 없어졌나봐요. 그 네모가 안 뜨는데 칼날 바꾸고요. 됐다. 이제 칼날 바꾸니까 뜨네요. 바로 모으러 가버렸네. 아, 장이 저기서 아파하는데. 아, 비디오에 같이 있네. 어쨌든간에, 아, 이제 나오네요. 여기 여성형 거인이 등장하는 게. 아, 군인도 죽는 걸로 안 돼? 예, 네, 죽어버렸죠, 바로. 쳐가지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치기. 쟤도 보통 거인이 아니에요. 여성형 거인은 이제 사람이 에렌처럼 똑같이 거인으로 변신한 겁니다. 지능이 있어요, 지능이. 잠깐에 S 받았고요. 라이너가 한 명 죽였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제가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미션도 역시 장, 라이너와 크리스타와 함께 합니다. 네, 지금 결과를 보여주네요. 초원에서 달리면서 한 거. 이건 여성 거인인가? 이름이? 아, 또 초원에서 싸우는 거네요. 여성형 거인이 나오겠죠? 그러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쟤는 죽일 수도 없는데? 그냥 도망가는 건가요? 그래, 일단, 일반 거인부터 한번 퇴치해봐야겠어요. 저기 지도에. 여성형 거인. 쟤 도망가야 되나? 아프다, 아프다.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라고! 여성형 거인을 피해서 가야 되나? 잠시만요. 그러면, 쟤 죽여버리자. 이 놈. 여성형 거인을 피해가지고 얘네들 다 죽여야 되나봐요, 아마도. 자, 얘 죽여버렸고요. 쟤는 피해서. 내 말! 어딨어, 나. 아, 저기 있구나. 저쪽으로 도망갔나보네요. 그러면, 쟤 피하고. 공격! 다리 때리고. 한번 여성형 거인에게 한번 대들어봐야겠어요. 됐다. 5분 안 될 것 같아. 뭐야. 설마 죽은 거야? 나 어디서? 크리스타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고 나오는데 지금. 아, 장이 구해주네. 크리스타 구해줘야지 이제. 안 보였는데도 크리티컬이 떴네요. 피해 넘어졌다. 아, 목을 때리면 얘는 안 죽나봐요. 설마 죽으면 시시하겠죠? 목을 여러 번 때려야 되는 건가? 뭐지? 소리를 지르네요. 발 때리고 또 발 때리고. 이게 보스 전투인가요? 아닌가? 얘 때리면 안 돼. 아니에요. 그냥 쟤 무시하고 거인을 따가 볼게요. 그러면 거인 죽이러. 내 말 어딨냐? 크리스타가 사망. 뭐지? 이게 뭐예요? 클리어 한 거예요? 클리어 안 한 거예요? 살아남는 건가? 아, 살아남는 미션이었네요. 저번에 에렌과 초대형 거인이랑 싸울 때 그런 데처럼. 쟤는 이름 까먹었네.
씩 웃는다. 아, 잡아버렸네요. 아, 아직 안 죽었죠? 이제 살아나요? 살아나요? 안 죽어? 쟤는 라이너. 아, 라이너였지? 이름이. 다시 살아나죠, 라이너? 아직 안 죽었다고 했어요, 제가. 네, 저도 애니에서 봐가지고 안 죽은 거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손 자르고 이제 도망가죠. 미카사가 強烈で 忘れてたか. 아이츠모 츠바누카데 유슈데 타요리니나루 야츠다타나. 그리고 아, 네네 맞았네요, 제가. 빨리 다음 미션으로 아르미네. 이거는 거대 어쩌고저쩌고 하네요. 숲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 라이너가 이제 도망가고요. 숲으로 들어왔네요. 여기서 기다리죠. 이제 라이너하고 아르민하고 더욱 더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이 미션에서는 뭘 할까요? 거인 죽이는 건가 여기서? 잠시만, 이거 뭐지? 주어진 시간 8분, 난이도 2. 뭐라는지 미션이 뭐라는 건지 알고 있어야지. 내가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뭐 내가 뭐라는지를 모르겠네. 첫 거인 퇴치 숲에서 토벌이라 해야죠, 퇴치라기보다는.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는 말을 안 주네요. 왜 이렇게 높게 올라가도. 다음에 저쪽 거인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갈게요. 오, 됐다. 뭐야. 빨리 도망가. 오, 잡혔네. 아, 제가 제 친구 저기 있네. 뭐야 이거 빨리 피해. 저는 제가 기행종인 거 몰랐어요. 아, 죽겠네. 빨리 피해. 이거 제가 어떻게 살아남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이거 하라고 하는데 스핀 공격인가? 아, 죽어버렸네요. 제가 기행종인지 모르고 대들다가 죽어버렸어요. 장이 그 길막이 돼가지고 늦게 왔나봐요. 그냥 막 대들면 안되겠습니다. 기행종은, 특히 기행종은 앞에서 대들면 안되겠어요. 아까 목이 보여가지고 목이 보여가지고 대들었는데 갑자기 뒤로 회전해가지고 제가 죽어버렸네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미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아무래도 기행종은 맨 나중에 죽이기로 하고요. 아무도 없네. 다시 타겟을 하고. 잘못했네. 다음에 목표에 때리기. 저쪽 거인을 죽일게요. 이제 가까이 있는 애 다음으로. 아, 이렇게 내가 달려오면 거인이 뒤로 보내요. 오는 줄 알고. 기행종 한 마리 또 있네. 지도 보니까 카메라 잠시만요. 내가 아까 얘 죽였네 같이. 저번에 제가 절 죽였었죠. 장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도 보면 기행종 한 마리 또 있어. 두 마리 죽여야 돼요, 두 마리. 그러면 다리 없애버리고
근데 왜 항상 다리 없애면 거인이 앉을까요?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아, 저렇게 다리를 자르면 이제 수증기가 나가지고 생기네요. 다시 빨간색으로 게임에서는. 어, 기행 좀 온다. 얘 죽여버리고 기행종 주기로 갈게요. 있다. 어어 봐요, 잘못했어요 제가. 일단 얼굴에 데미지를 줬고요. 그 다음에 목 뒤에 끝났습니다. 근데 기행종은 근육이 많네 다른 거인들보다. 그래서 이 미션도 깼네요. S랭크 받았습니다. 한번 공격받았는데도